안녕하세요. 인터넷 군대신당입니다. 혹시 미스터트롯 보셨어요? 봤죠. 거기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? 1등, 2등 둘 다 좋아합니다. 아, 그럼 이명웅 씨 어떠시죠? 네. 오늘은 이명웅 씨 앞으로 운세가 어떨지에 대해서 네. 91년생이시고요. 네. 5월 5일생. 네. 어린이날 태어나셨네요. 이 이명웅 씨 떠오르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. 사자성어인데 군계일학이라는 말 있죠. 이분을 보면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요. 군계일학 여러 무리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한 사람이죠. 이분은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 말 한마디 하는 게 남한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감히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어요. 임영웅 씨 팬들한테 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라는 차원이에요. 이분이 불뚝 승질이 있는 걸로 보여요. 욱 하는 승질이 있어요. 남자가 그것도 아니 없으면 남자도 아니지만 이분 불뚝 승질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대운이 들어와서 거의 뭐 탑이잖아요. 우리나라 올해 신축년까지도 꽤 많은 것을 이룰 거예요. 여러모로 단계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인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2022년도예요. 약간 부설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죠. 이 사람이 흠집내고 누군가 흠집내고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어.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반대 세력이 꼭 있거든요. 흠집을 내려든 뭘 하려든 타격이야. 어쨌든 구설에 오르는 건 연예인으로서 미리 앞서가는 거지만 2022년도에 가면서 조금 남의 입설 구설에 사실이 아닌 뭐 이제 그런 구설이 있을 수 있는 수라는 거죠. 잘 이겨낼 수 있겠죠? 아우 당연하죠. 잘 이겨낼 수 있죠. 강한 분이에요. 또 이분한테 특이점을 제가 보자면은요, 이분 올해 돈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? 이분의 금전은요, 차곡차곡 쌓이는 금전이라기보다는 모래를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죠. 좀 세죠. 본인이 갖고 있을 때는 약간 새는 금전으로 보여요. 물론 물 들어올 때 노 열심히 지금 짓고 계세요. 잠자는 시간도 없이 짓고는 계시지만 이제 22년도가 지나가고 23년도가 지나가면서 조금 금전에 새는 면이 보이니까 그거를 조심해서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명웅 씨가 어떻게 보면 일약사범에 올랐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된 이유가 사전에도 나와 있나요? 사람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어요. 내가 잘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. 활짝 꽃이 만개되듯이 활짝 피는 해.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해. 누구나 마찬가지야. 이름난 스타들도 보세요. 갑자기 안 보였다가 어느 날 또 나와. 언제든지 나한테 때가 있다는 거죠. 때가 돼야지 모든 게 된다는 거, 이룬다는 거. 그러면 앞으로의 이명웅 씨는 쭉 오르막길 거예요? 그렇죠. 쭉 오르막이라고 보이고요. 이 사람 노력도 굉장히 있고요.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리고 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질만큼 할 겁니다. 뭐 승질을 부린다는 게 아니라 아, 이 정도에서 내려갈 수 없어. 더 올라가야지. 이런 게 있다는 거죠. 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 그렇게 하실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명웅 씨 팬분들 만났어요. 이명웅 씨 일단 화이팅이고요. 이명웅 씨 팬 여러분 저도 뭐 한쪽에 팬이라고는 하지만 이분 외롭게도 잘 앓고 힘든 무명 시간도 잘 지냈으니까 여러분 서로 뭐 한 번이라도 더 봐주고 좋은 말 댓글 남겨주고 그러시자고요 여러분.